그럼 큐브 마리오네트 만들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여기 구성품, 나무 조각들, 사포, 조종대, 투명끈, 그리고 목공풀, 그리고 설명서. 네, 이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나무 조각하고, 그다음에 사포.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설명서도 옆에 이렇게 펴주시고. 이러한 이 모양대로 한번 놔볼게요. 한번 쭉 배열을 해볼까요? 자, 머리, 그리고 몸통, 그다음에 팔, 팔이 두 개, 그다음에 손두 개, 손, 그리고 다리 두 개, 그다음에 발두 개. 여러분이 목을 안 했네요. 목 하나. 자, 여기 목은 말랑말랑한 끈이에요. 그리고 가죽끈. 이건 얇은 가죽끈. 이거는 두꺼운 가죽끈이죠. 네.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모양대로 이렇게 나열해 보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할 건데요.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이 구성품들 중에 혹시 하나라도 탈락된 게 있으면 바로 가꾸미에게 문의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고객님께서 분실하신 거면은 배송비 부담을 고객님께서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탈락을 시킨 거라면 그러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게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 구성품 먼저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한번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조립 전에 지금 여기 보면 막 거슬거슬 나무 결이 막 까실까실 하죠? 네. 이런 부분들 다 다듬어 줄게요. 사포로요. 이런 부분들 사포로 모두 다듬어 주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그런데 이렇게 손에다 놓고 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바닥에 놓고 폭풍 사포질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모든 작업은 빠른 것보다는 부지런히 천천히 네, 꼼꼼히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저도 솔직히 성격이 뭐 느긋느긋한 편은 아니에요. 급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만들기를 하면서 많이 차분해진 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사포질을 해주시고 자 여기도 보면 가공된 상태가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장갑을 끼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혹시 가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사포질이 잘 되셨다면 나무 가루들 잘 치워주시고요. 청소기로 한번 싹 흡입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손으로 살짝살짝 털을게요. 네. 자, 그리고 목공풀 준비해 주세요. 이 목공풀은요, 그냥 가게에서 파는 그 문구점에서 파는 목공풀이 아니라요, 좀더 수분이 적은 목공풀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수분이 날아가서 마를 수 있도록 목공풀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접착할 부분들이 다 목공풀로 할 건데요. 만약에 나는 좀 시간이 적고 빨리 이거를 진행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글루건을 사용해 주세요. 네, 글루건도 그런데 잘 사용하셔야 돼요. 앞에가 많이 뜨거워요. 네, 이글루건은 제가 작업을 엄청 많이 해서 지금 덕지덕지 뭐가 많이 붙었죠? 아이들도 함께 하니까. 네, 좀 보기엔 그래도 아주 작동은 잘한답니다. 자, 먼저 목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제가 목공풀을 바르는 곳은 글루건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콕콕 찍어서요.
여기에 넣어주세요. 몸통에. 몸통 보면 구멍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구멍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목공풀이 삐죽삐죽 삐져나온 거는 마르면 투명이 되기는 하지만 물티슈로 살짝 닦아주시면 더 깨끗하게 되긴 해요. 그래서 물티슈를 준비하셔가지고요. 네, 닦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두분 선생님. 자, 이렇게 살짝만 닦아주시고요. 이 목 길이에 대해서는 한번 맞춰봐야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쭉 넣어주셨는데, 끝까지 넣었는데, 난 약간 좀 긴 듯해 하시는 분들은 요 끝을 가위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가위가 여기 있네요. 가위로 살짝 조금씩 조금씩 자르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처음부터 잘라버리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시중에서 사기 어려운 거예요. 네, 안 팔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잘라가시면서 목을 붙여주세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콕콕 찍어서 이 정도. 또 너무 많이 찍으면요, 이거 닦아내야 될게 많아지겠죠. 손에도 다 묻고요. 네, 목 길이는 만약에 안 잘라도 되는 거면 안 자르셔도 돼요. 제가 최대한 목 길이를 맞춰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참고하셔서 목 길이는 이렇게 정해주시고, 자, 그럼 벌써 뭔가 형태가 되어가네요, 벌써. 아, 그런데 여기에 먼저 이코 부분 있잖아요. 나는 이코 없이 표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코를요 살짝 돌려서 빼주세요. 제가 접착을 하지 않았거든요. 빼고 이요 나무 같은 경우는 가위로 자르시면 돼요. 네, 근데 저는 이 코를 할래요. 얘가 귀엽거든요. 꽉 하는데 만약 이 코가 빠지지 않도록 난 접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에다가요 살짝 목공풀을 붙여주셔서 한번더 접착을 해주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겠죠? 네, 아이고, 아이고. 꽉 꼈어요. 자, 여기 얼굴 부분이기 때문에 목공풀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주시고 세수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다리 팔 연결할 부분을 손부터 해볼게요. 자, 손에 이손 구멍이 있죠. 이손 구멍에는 실을 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이 난 부분 말고요. 구멍이 안난이 면에다가 목공풀을 살짝 발라서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구멍이 난 곳이 아닌 구멍이 없는 곳 이곳에다가 올려놓고 붙여주세요. 자, 굳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니면 글루건으로 붙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한쪽 손은 글루건으로 붙여볼게요. 네, 나의 오랜 친구 글루건. 네, 우리 친구들도 글루건을 참 좋아한다죠. 이렇게 조금 해놓고 꾹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구멍이 옆쪽으로 가는 거예요. 옆쪽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말려주시고요. 얘는 벌써 다 말랐고, 글루건. 얘 목공풀은 조금 더 말려주셔야 돼요.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자, 그럼 한번 발을 붙여보겠습니다. 다리. 자, 다리 같은 경우도 이 구멍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뚫린 구멍이 있죠. 이 부분이 이 몸통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옆으로 뚫린 구멍, 이 부분은 나중에 그 투명끈을 연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명끈 있는 이 구멍이 밑에 쪽으로 가고, 이 관절이 연결되는 구멍, 요 윗부분이 이런 방향으로 와야 합니다. 이게 잘못됐죠? 이거 아니에요. 뒤집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옆으로 난 구멍이 안 보이게 이게 앞쪽이 되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붙여도 뭐 상관은 없긴 하지만 구멍이 나서 모양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셔서 이제 발을 이 방향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목공풀을 묻혀주시고요. 톡톡 해주시고 얘를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발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짠. 앞쪽이 넓게 됐죠? 앞쪽이. 얘는 뒤쪽으로 왔고요. 자, 이 상태로 말려주세요. 자, 얘 또한 목공풀을 살짝 바른 다음에 발에 최대한 뒤쪽으로. 자, 지금 실기는 부분, 이 부분은 옆으로 가게끔 제가 했어요. 자, 이 부분도 글루건으로 붙여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마르는 데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